이 문과 사탐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지리 역사 과목을 빼고 다 풀어봤어요. 다 풀어봤는데 할 짓이 없어가지고. 일단 생활과 윤리는 47로 뜨더라고. 개인적으로 약간 놀란 게 원래 이 코로나라는 게 터지기 전년도 6평 컷은 대략 한 45, 6, 낮으면 43인 적도 있어서 왜 그러냐면 현역 애들이 공부를 다 안 했어. 근데 지금 올해는 더 하잖아. 학교 간 지 지금 뭐 한 달 좀 됐나? 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애들 고3 중간고사 기간이거든. 그래서 어떤 운 없는 학교는 월, 화, 수 중간고사 보고 목요일에 평가원 보고 금요일에 다시 중간고사 본 학교도 있어. 그러니까 지옥이지. 그런 아이들은 이게 뭐 모의고사에 불과하고 이게 무슨 뭐 대성, 종로, 뭐 이투스 그런 사설 모의고사 같은 느낌이 드니까 다 찍고 잤대 그냥 귀찮아서. 왜냐면 엄밀히 말하면 요 시험은 대학 가는데 아무런 그 뭐 영향은 없잖아. 이거 전과목 1등급 찍는다고 뭐 서울대 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습에 불과한 건데 뭐 그런 건데. 그래서 고3 애들이 아 이게 많이 망쳤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47인 거 보고 새끼들 공부 좀 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 개인적으로. 그리고 문제도 쉬웠어. 뭐 약간 헷갈리는 거 몇 개 빼고는 되게 쉬웠고요. 윤사는 이게 1컷이 50이잖아. 이게 이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탐 과목에서 경제, 정치와 법, 세계사, 그리고 윤리와 사상 요 네 과목은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이 주로 골라. 그러니까 만약에 생윤을 100명이 골랐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 바보 그냥 수능을 재미삼아 보는 아이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제 바보들이 대략 한 50명 정도? 절반 정도야. 그 허수가. 그리고 나머지 50명이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뭐 열심히 하는 애 아니면 그냥 대충 하는 애 이렇게 나뉘는 것 같고. 사회문화도 뭐 그래요. 한국지리도 그렇고. 근데 이런 윤리사상 같은 과목은 이게 매니아틱한 과목이어서 100명 중 대략 한 70명 정도가 공부를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사는 선택자의 모집단에 허수가 없어요. 별로. 원래 그래요. 허수인 아이들은 이 과목 안 하죠. 왜냐면 재미가 없거든. 조금만 배워봐도 이황, 이, 리발, 기발, 아우 씨발 뭐 이렇게 나오니까 뭔 말이야? 그러면서 접거든. 안 한다고.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도 1컷이 50인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수능 때는 애들이 공부가 끝난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놀랬고 근데 문제는 또 존나 쉬웠어. 되게 좀 쉬웠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 6평 모의고사를 코로나를 감안해가지고 냈나 봐. 분명히 그런 게 보여요. 국어도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별로 그게 크게 변별력이 있는 시험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수 등락이 너무 심하게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점수가 많이 낮으신 분들은 뭐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거의 몇 달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몇몇 분은 개강날부터 계속 잠만 자는 분도 다 보이니까 저는. 근데 저는 절대로 안 깨우거든요. 잔소리도 안 해요. 왜냐면 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제가 그런 걸 잘.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왜 깨워요. 본인이 알아서 사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터치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졸리면 학원 안 나오면 되지 않나요? 그냥 계속 잠만 자면 되잖아. 대학은 다음 생에 가면 되고. 뭘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인생은 고통인데.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바쁘시겠지만
국어도 해야 되고 뭐 참 힘든 거 아는데, 근데 어차피 대학을 가려고 모이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더 해야 되겠죠. 1컷이 50이면 만약에 원점수가 30점이다 그럼 6등급이에요 재수험 5등급? 그잖아. 그럼 못 가죠. 어떻게 가요 대학교를? 못 가요. 뭐 하튼데 그렇고요. 이제 분석 강의는 해드릴 텐데 문제가 쉽든 어렵든 간에 그 매년 수능 문제 그 출제 원칙이 뭐냐면 EBS를 70% 연계하는 것도 맞지만 그해 있었던 6구 평가원 모의고사 있잖아 문제 그 6구 모의고사 40 문제 중 일부를 그대로 베껴서 넣어요 수능에 거의 똑같이.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신 6평 문제하고 지금 보신 6평 문제하고 이제 9월 달에 볼 그 9월 모의고사도 이제 문제가 20개 나올 거 아니야. 그 6월 9월 합해가지고 총 40 문제는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해서 수능 보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 9월 40 문제는 좀 달달달 외우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이걸 쭉 분석을 해드리고 끝을 내드리겠습니다. 한데 잘 보신 분들은 한두 개만 더 맞춰보자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더 하시고 점수가 많이 낮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느껴지시는 분들은 공부를 더 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가장 어이없는 질문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 때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되게 죄송한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방법을 묻기 전에 본인이 하루에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를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못 하실 거예요. 왜?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드릴까요? 제가 맨날 하는 농담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게 농담만이 아니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 유시민 씨 아시죠? 네, 원래 정치인이었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고 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왼팔이야. 오른팔이 문재인이고 그 유시민 씨가 뭐 공부 잘하고 되게 똑똑하잖아. 제가 알기로 본인도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것 같고 그 사모님도 그 대학이고 누나도 그 대학이고 그리고 유시민 씨 딸이 있는데 너네랑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나 봐. 그 따님도 그 대학이야. 뭐 사회학과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공부를 다 잘하잖아. 그잖아. 너네 주위를 봐도 어떤 특정 집안에 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집안을 본 적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원래 캐릭터가 좀 재수없는 스타일이거든. 너무 잘나가지고. 그러니까 겸손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었어 옛날에. 그래서 안티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 이제 좀 대중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되게 인자한 이미지로 이제 탈바꿈에 성공을 했지. 근데 원래 가장 싸가지 없는 정치인의 1번이 유시민 씨였어. 진짜 옛날엔 좀 심했어. 너무 본인이 잘났으니까 되게 매너가 없었다고 사람이. 그때 유시민 씨가 원래 작가였어. 원래부터 정치인 하기 전부터 북 콘서트 이런 걸 한다고 이제 뭐 대형 서점에 이제 사인도 하고 이렇게 막 대화를 하는 게 있는데 어떤 학부모 아줌마가 질문이 있어요 하니까 물어본 거야. 작가님 어쩜 그렇게 집안이 다 공부 잘하냐. 분명히 무슨 비밀이 있을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뭐 대학 가야 되는데 이거 물어보고 싶어서 왔다. 좀 방법 좀 알려달라. 에헤이 이렇게 이제 물어봤나 봐. 유시민 씨 그 특유의 미소 있잖아. 씩 웃으면서. 궁금하죠? 이렇게 물어본 거 봐. 물어봤나 봐. 그때 유시민 씨가 했던 그 말이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 진짜 존나 웃기더라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정말 죄송한 말인데 우리 사모님 혹시 IQ가 어떻게 되시냐 그냥 대충 재미삼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그 아줌마도 뭐 모르겠지. 그냥 뭐 평균 되는 것 같다.
제가 왜 사모님한테 이걸 여쭤봤느냐? 공부는 80%가 유전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머리가 좋은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 어쩔 수가 없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 머리가 좋아요라는 것 자체가 지능 지수가 높다, IQ가 높다는 뜻인데 이 IQ는 이게 흔히 잘못 알려져 있는 속설 중에 하나가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면 머리도 좋아진다. 그래서 IQ가 개발되고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완전 거짓말이야. 이건 뇌 과학자들이 옛날에 입증을 했어. IQ는 100% 유전이야. 그리고 안 바뀐대, 영원히.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면은 성적이 오르는 거잖아. 이거는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익숙해지는 거야. 반복을 통해서. 그게 머리가 좋아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건가 봐. 그래서 이 지능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건 힘들지. 그렇잖아. 근데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냐? 머리가 나쁘니까 본인이 머리를 나쁜 걸 받아들이고 남들보다 몇 배를 더 버는 거야. 그럼 상관없잖아. 대학을 IQ 순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그건 정말로 불공정한 입시일 거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대학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열화되고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이건 머리가 좋든 나쁘든 별로 중요한 시험은 아니지. 근데 물론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하는 게 편할 수는 있지. 남들 10번 볼걸한 번만 봐도 하고 다 알아버리는 그런 아주 얄미운 새끼들이. 나도 고3 때 있었어. 진짜 진짜 머리 좋은 새끼 있었거든. 걔네 보면서 현타 졸라 맞고 괜히 엄마 아빠가 원망스러워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다시 물어본 거야. 그런 거 말고 방법론을 여쭤보는 거다.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또씩 웃으면서 알고 있다. 야, 한번 해드린 말이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냐? 궁금하죠? 그래서, 네. 근데 유시민 씨가 되게 어이없게 얘기하는 게 공부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면서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놓고 눈을 뜨고 책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다 이런 분위기였어. 청중분들이 이제 막 하하하하 뭐 저런 농담을 다 하나. 그거 말고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말하지 않았냐? 책을 펴고 보면 된다. 이게 이제 그러고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나이를 너네보다 두배 이상 먹은 동네 아재로서 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수능 세대고 모 시험을 6번 떨어진 병신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이 맞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방법은 없어요. 아니 너네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 그러면 한번 기억을 돌려봐. 공부의 방법이 있나?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무슨 방법이 있어요? 눈 뜨고 앉아서 보면 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부 방법이잖아. 근데 눈 뜨고 앉아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긴 있는데, 눈 뜨고 공부를 하는 건지, 공부를 하는 척 하는 건지, 눈만 뜨고 있는 건지, 앉아와 있는 건지를 한번 스스로 반성을 해보시고, 아침부터 잔소리 죄송한데. 그리고 공부를 할 거면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외운 개념이었는데 분명히 5분 전까지 기억이 났어. 근데 문제를 풀어보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럼 일단 본인이 머리가 나쁜 게 입증됐잖아. 그러면 아우 씨발 하지 말고 아 내가 머리 나쁘구나. 그럼 받아들이면 되잖아. 그러면 머리가 나쁘니까 그럼 난 4번 봐야지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되겠어요? 그게 만약에 하기 싫으면 공부를 관둬야죠. 왜 하고 있어요 이걸? 돈 벌어 빨리 돈 버세요. 엄마 아빠 노후 자금 까먹지 마시고 돈 벌러 가요. 진짜 이건 심각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학원비도 비싼데 내년에 대학 가시면 몇 배의 돈이 더 들잖아. 그리고 대학은 돈만 8번 내야 되거든. 8학기니까. 그렇잖아. 몇 억이야. 그건 니네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이거든. 그걸 니네 부모님이 포기하고 니한테 주는 거야. 이게 현실이지. 아주 부유한 집안의 자녀분이 계신다면
지금 제 말을 무시해 주시고 그냥 아니 거지 새끼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저를 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아, 공부하세요. 언제까지 이거 공부할 거예요? 올해 만약에 못 가면 내년에 또 하실 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공부 그만해요 이제. 그러니까 너네를 위한 공부를 대학 가서 하시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공부는 올해가 마지막인 걸로 아주 그냥 일을 물고 하세요. 어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분기점이 지났어요. 원래 6평이 끝나면 이제 수능을 100으로 봤을 때 50이 지나간 거야. 오늘이 D-166이야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대략 한 150일 좀 남았다고 치면 돼. 추석 때 쉬시고 뭐 맨날 공부는 할 수가 없으니까 대략 한 150일쯤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타 과목은요 150일이면 떡을 칩니다. 10번은 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사타만 하라는 게 아니고 좀 관심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봐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무조건 네, 국어, 수학, 영어 하는 거예요. 대학을 결정짓는 거 그 과목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막 국어 공부하고 영어 단어 외우고 하세요. 하는데 그래도 좀 본인이 선택한 사탄 과목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강의만 들으려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혼자 책을 비고 유심히 말한 것처럼 좀 봐주세요. 혼자 책을 봐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남이 떠들어주는 건 귀에 꽂히잖아. 그럼 금방 이해가 된다고. 근데 그만큼 금방 머리에서 휘발돼. 금방 사라져. 본인이 봐야 기억이 남는다고요. 아시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공부를 해주시고 이제 절반이 지났으니까 나머지 절반도 계속 빡시게 가볼게요.